1회에 이렇게 또 우승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. 이렇게 좀 파워풀한 경기 원래 좋아하는데 이렇게 또 저랑 스타일이 맞는 룰과 이렇게 함께해서 더 재밌었고 더 즐거워. 아무래도 게이지 위주로다 보니까 이게 발도 좀더 시원시원하게 차게 되는 것 같고 전에 타던 것보다는 이렇게 2점이 아니라 40점, 50점 이렇게 게이지로 가다 보니까 좀더 힘이 실리고 좀더 화려해지고 또 회전 동작이라던가 뭐 뒤척이 같은 경우, 뒷발 같은 경우가 좀 되게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. 본래 앞발 발차기보다는 뒷발이나 뭐 뒤척이, 뭐 턴차기 뭐 이렇게 더 다음 연결 동작까지 가는 좀더 옛날스러운 이번에 국가대표 선발전을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번 새해에는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저의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시합 뛰고 또 이런 스타일로 이겨서 또 내년에는 그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을 뛸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.